all possible haste to Tekoa. 그는 움찔거리며 정확히 물자국이 있는 자리에 모서리가 닿도록 컵을 놓았다. Booking passage on another ship on such short notice would be most expensive. 아, 좀 봐주십시오. 한 여자와 그녀의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방도를 찾는 중입니다. Look around. The dead fire 제발. Is filled with misery to say nothing of the gullet. 그는 컵을 돌려 금이 난 부분이 자기 쪽에서 멀어지도록 했다. Looks like you ain't helping. Have a heart. Or is it already dead in your chest? 조티가 비웃는 표정을 한 채 아직 살아있는 그의 몸에서 영혼을 뽑아낼 것 마냥 등불을 들며 부산을 떨어댔다. I have oaths to keep. Perhaps that means little to you, but I am bound by them. 그는 다시 당신 쪽으로 몸을 돌렸다. What better life do you imagine for them in Rawatai? They will only trade one misery for another. Besides, I have a contract to fulfill. 어떤 시기건 여기 머무는 건 당신들 겁니다. That sounded like a threat. Was that a threat? 자, 다른 골드팩트 기사단원들도 각자의 무기로 손을 움직였다. 아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Oh, good. Good. 자, 일단 성기사가 없었나? 그러고 보니까 One of my eyes be open. 어떻게 하지? 결국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건가? 죽이고 싶진 않았는데. 이거 그 캐릭터 어떻게 바꾸더라? 교체를 어디서 하더라? 성기사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하고. I shall. I'll handle this. 자, 조나. Yes. 문 닫아요. Of course. 자, 일단 성기사 한번 데리고 와봅시다. 싸워도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결하는 게 정답인 건 아니니까. 아, 성전 사여야 돼? Hey, fresh face. Welcome to need something? Need something? 그래. 결국 피의 숙청인가, 그런 수밖에 없는 것인가. 조나, 문 닫아요. 좋아, 그러면 대장부터 뚝배기 깐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다, 우로니. 하지만 네가 나의 제안을 거절한 대가야. 난 최대한 널 봐주려고 했어. 알았냐, 우로니?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은근히 대검이 괜찮은 게 안 나오네. 어쩔 수 없었어. 나 진짜 최대한 피를 보지 않으려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야, 조조야. 처리했다, 오로니. 오로는 더 이상 당신 가까이 여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당신을 보며 눈을 깜빡이더니 자신의 1등 항해사를 바라보았다. 하라미가 어깨를 으쓱했다. 시즈조는 하라미와 당신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가 몸을 숙이고 목소리를 낮췄다. 자, 그녀가 눈길을 좌우로 돌리며 엿듣는 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자, 그녀는 자기 선원을 보며 손가락을 빙글빙글 돌리는 동작을 해보았다. 우로니, 미안해. 어쩌겠어. 그래, 이긴 놈이 정의인 거야, 우로니. 유참하지만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 난 할 만큼 했다, 우로니. 무슨 최선을 다해 널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래. 자, 시두조 선장과 네케타카를 통과하는 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What say, then? 모두 태우고 가도 된답니다. 쓸데없는 녀석들은 제가 다 죽였거든요. 비아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을 닦으려다 다듬이들을 떨어뜨렸다. Sometimes Cap, you remind me of serving with Romaro back on a sorcerer. 그래,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사람을 죽이지. 그는 환히 웃으며 허리춤에 양손을 올린 채 가슴을 내밀었다. May Amira's winds ever blow sweet for you. We will pray always for you in this life and in each to come. 비아는 두 아기를 들고 아이들을 재촉해 문 밖으로 나가도록 했다. 어쩔 수 없었다. 자명 중인 전역 에미야 노부시 분께서 찾으신다. 망토를 두른 인물이 당신에게 접근했다. 그는 길고 늘어진 후드를 쓴 채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If you're interested in making good pay and a good friend, head to the narrows at the western end of the gullet. Once you reach the alleys, go right and right again as soon as you can. Then follow the bend to the left. The bullies guarding the door have a weakness for chewing Svev. You can follow their trail. 제 후드 밑으로 여성의 치아가 반짝였다. Tell them Dario sent for you. And remember your manners. 뭐래? I say be had to see him walk in Aeora. 호르넷의 불현. Nothing but bones lit by the flames of his soul. Traveler, have you any food? 이름이 거지야.자, 수척한 로퍼루 여인이 당신의 다리를 매달렸습니다. 힘없이 당신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그녀의 손가락은 뼈가 보일 정도로 말랐으며 덜덜 떨리고 있었다. Mercy, traveler. Never have I been so hungry.
이거 줘봤자 너 설마 내 수많은 RPG에서 내가 어? 폴아웃 같은 것도 뭘 좀 주세요. 뭐 아니면 혹은 또 어쌔신 크리드도 어? 정말 안 돼 잘 찾아시는 겁니다. 뭐 해가지고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하는 거지들부터 시작했고 수많은 거지 배거들한테 내가 어? 돈을 주고 먹을 걸 줬지만 애들은 만족을 모르더구나. 너도 만족하지 못하는 아이냐? 그녀에게 음식을 좀 준다. 여자는 당신의 손에서 놀라운 속도로 음식을 낚아채고는 구경꾼이 있는지 재빨리 살펴본 다음 고기를 입에 쑤셔넣었다. 그녀는 너무 급히 음식을 씹어삼키다가 질식할 지경이 되었다가 다시 씹었다. 그리고 다음에 베어문 음식을 입에서 반쯤 채운 채 말했다. Thank you, traveler. Thank you. I knew you were a good one. 로퍼루가 수척해진 두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음식을 구할 길이 없으신가 보군요. Always there is prize share. The pile has grown leaner these years. 그래도 공동 분배되나 보다. Little falls to our pile that is not rotten or sour from this week and maybe before. 돈을 받는 일자리를 구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불황자한테도 음식을 파는 곳들이 있거든요. 여자의 목에서 불신하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Many Raparu come from other islands these days. They are strong and capable workers. Not but they too tithe to the prize share. 무슨 뜻이죠? 하지만 당신은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까? But I am starving. 그 말은 확언이라 하기엔 너무 공허하게 들렸다. 오히려 남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았다. Surely the queen will provide for us. In time. 비아가 고개를 저었다. 비아? 비아는 아까 가네고 얘는 아니잖아. Forgive me. 거지잖아. Too much. If you would know more, ask him. 약간 오타가 있구만. Our elder listens to those in need, and he speaks out of earshot of the guards. He's there, in the house to the right when you cross the bridge. He can speak of the hunger. 자, 탐구자의 거리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The black market. I have heard of it, but I have never been. I prefer to keep my head on my shoulders, Akira. But perhaps the village elder will point you down the right path. He is called Anoi. You can find him in his home. If Anoi cannot help you, always there is little falls to our pile that. Forgive me. I see our elder is there. 강제로 에노이한테 가게 말하는 건데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전에 또 뭐지 좁은 길로 가라니까. 자 당신은 소변 지린이 나는 와 매키한 횃불 연기가 나는 어두침침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자 좌우로 긴 통로가 쭉 뻗어 있었다. 자 벽에 박힌 횃불을 받아 그림자가 일렁거렸지만. 이 거리에서 보이는 거라고 아무것도 없었다. 뒤에 있는 식도 구역에서 떠드는 소리와 바삐 움직이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오른쪽이었죠. 당신은 어두운 통로를 터덜터덜 걸어 교차로에 도착했다. 터널은 오른쪽으로 갈라져 있었다. 어두운 길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또 오른쪽이었죠. 터널은 왼쪽으로 갈라져 있었다. 입구 근처의 바닥에서 타르처럼 짙고 검은 무언가가 튀어있었다. 스베프처럼 보였다. 왼쪽으로 간다. 자, 한 무리의 경비원이 나타나 두꺼운 팔뚝으로 팔짱을 낀 채 걸음을 길을 막아섰다. 그중 하나가 당신의 발치에 끈적거리는 검은 침을 뱉었다. 그는 이빨 사이에 검은색의 씹는 담배를 굴리고 있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걸 친구. 초대받은 사람만 지나갈 수 있어. 데레오가 제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입안 가득 스베프를 씹으며 통과시켜 주었다. 통로 끝에는 웅장한 느낌이 빛나는 마호가니 문이 있었다. 자, 문에 있는 작은 틈을 통해 불빛에 생긴 그림자와 밝은 옷감이 보였다. 백단유와 계피유 향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뒤에 있는 게 무엇이든 간에 식도 근처에서 보면 어떤 것보다 고급스러울 것이다. 응시처로 들어간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 어렸을 때 엄청 몰입해서 했었는데.
그때 뭐 게임도 없고 막 그랬으니까. 건달. 건달이. 나목. 금수올레. You made a lot of... I hear you. 아니 이건 난이도가. Happy to oblige. 때려요. 자, 날씬하고 팔다리가 긴 남성이 한 손에는 손수건을, 다른 한 손에는 실을 꿰 바늘을 들고 있었다. 당신이 다가가자 남성은 소일거리를 옆으로 치워놓았다. 손수건은 테두리 부분이 섬세하게 금으로 세공되어 있었는데 남성이 걸치고 있는 화려한 투닉의 문양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또한 엉덩이부터 발목까지 덮여있는 남성의 바지가랑이 밑으로 뭔가 기묘하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당신의 눈에 띄었다. 뭐 바지가랑이 뭐가 튀어나와? The hero of the Reparu visits me at last. 뭐야? You must forgive the cryptic introduction, but I prefer to remain among the comforts of home. 그가 가죽과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남성의 발치에 뭔가 튀어나온 게 당신의 눈에 들어왔다. 다리 보조기의 밑부분이었다. Well, ain't you sitting fat and happy in your home while just outside people are starving? He may look like a prince, but he smells like a pirate. Better to be a prince here than a slave out there, no? 자, 그가 조롱하듯이 고개를 떨궜다. 그러더니 당신에게 시선을 돌렸다. Though these are modest luxuries compared to those on offer at the palace. 자, 그가 입가루 실룩거리며 미소 지었다. But had I only known there was a watcher in my midst, I would have extended the invitation sooner. 자,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서 말씀하시죠. 뒤지기 싫으면. 테로가 몸을 흔들며 웃자 다리 보조기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I am thinking we could be grand friends, you and I. You cannot have too many friends in Nekataka. 자, 데레오가 완벽한 치열을 씩 보이며 웃었다. I'll be real honest, Watcher. I don't think this guy's gonna be a very kind friend to us. And I need only a favor. An insignificant thing for a Watcher like you. There is an artifact called the Cornet of Waves, which is currently in the possession Takano. of a Juana named Takano. I would like you to... Liberate it for me. 자, 그가 날아다니는 새와 유사하게 가련인 손을 흔들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마련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Alas, none of my people are watchers, and you will see things they cannot. Takano is a man of many vanities, as your special gifts will no doubt reveal. His villa is on the eastern edge of Serpent's Crown, just downwind of the palace. 일을 시키려면 일단 보상을 주셔야죠. 테레오가 말을 멈추고 손을 깍지꼈다. The opportunist I first hired was too bold and found herself ejected from the district. With your genteel manners and unique talents, I am hoping you can avoid such complications and persuade Takano. After all, It would be best to avoid drawing the ire of our Mataru hosts. When you have the cornet, bring it to me. I will pay you well for it, and you will find my favor useful in this part of the city. 파도의 코르넷이 대체 뭔데요? It is an old Juana artifact, a musical instrument of sorts. 자, 그가 한 손으로 소매의 섬세한 장식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Ages ago, it was part of a pear. But its companion, the Cornet of Depths, was lost when the old city sank. Both are said to carry the 온드라. voice of Andra herself. I do not believe in such superstition, of course. 그가 얼굴을 짚으셨다. 긍정적인 의미로 같이 있다고 하신 게 아니군요. 그는 손을 대고 기침하며 당혹감을 감췄다. I have told you all you need to know of the Cornet. Now, I suggest you focus. 세계관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해놓으면 이해를 못할 테니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다른 궁금한 게 있습니다. What do you require? 됐어. So you're saying you're literally a pirate of the mind? You sail in and steal people's thoughts? Behold, lass, I'm the original.
psychic piratical. Not hardly. Even I've heard about Malnaj. She's a cipher like you, ain't she? Only older. 자, 식도 구역으로 간다. 무슨 유저들이도 아니고. 'm not so sure I believe you. What am I thinking right now? No, wait. Now. Yeah. 자. Hey, don't work that way, lass. I pick up on feelings. See fragments of memories sometimes. Impressions. And mostly when folks are upset or I've hit a nerve, unless I'm trying to intrude. And I generally try not to intrude. 둘 다 조용히 좀 하세요. 아이, 캡틴 워처. 조티와 세라핀은 눈치를 주고받더니 서로 떨어졌다. 제발 그만 좀 해. 가뜩이나 텍스트 많은 게임에 어? 니들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아. 뒤지기 싫으면 그냥 있어 가만히. 빰빰빰빰빰. 자, 그러면 타카노의 저택. 정말 길이가 무지막지하다. 지금 7시간 반은 한 것 같은데 뭔가 진행이 됐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 게임이 자, 타카노 어디 있어? 아유, 망했다! 망했다! 타카노 어딨냐? 타카노? 타카노의 열쇠. 열쇠가 왜? I'll have this open in no time. It's done. 아, 그냥 잘못 누른 것 뿐이에요. 뭘 또 방송 천재야. 그냥 잘못 눌렀어. 아, 여기 있구나. 그냥 그냥 타카노랑 대화해서 얻으면 되지 뭐. 그래, 타카노. 자, 수습생 혹은 제자로 보이는 젊은 후아나 사람들이 나이든 마타루 남성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의 로브는 석영장식으로 희미한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자, 더불어 몸에 뿌린 향수가 그의 존재감을 방 전체에 과시하고 있었다. 화려한 복장에 가려진 이면에는 퇴색한 전사의 모습이 감춰져 있다. 근육은 사용되지 않아 겹겹이 포개진 비단처럼 늘어져 있다. 남성은 고개를 들더니 당신을 바라보았다. 그가 호롭게 꾸며진 방을 향해 손짓했다. 그러더니 널찍한 가슴팍을 살짝 부풀렸다. For what do you come to my villa? 그가 화색을 띠며 두 팔을 활짝 벌렸다. Is he going to do this every time? 타카노는 알로스의 역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당신을 계속 보고 계속 미소 지었다. 진귀한 온드라 유물을 소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The Coronet of Waves. It is a conch shell, but very important. To receive it is the highest. 자, 그가 목 주변에 늘어진 살을 흔들며 정열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타카노는 마치 자기 앞니와라도 하는 말투였다. The Queen gave it to me as thanks for my years of service. I was her personal bodyguard when she was a child. 자, 그가 툭 튀어나온 배 위로 양손을 보겠다. 파도의 코르넷이 필요합니다. But it was a gift from the queen. It is unusual for a man of my standing to give such a thing away. 알았습니다. Very well. 나중에 다시 하죠. Hey, don't see why not.
나도 너랑 대화하는 거 지쳤어.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훔치면 됩니다. 사고방식이 일반인과는 다릅니다. 훔치면 되는데 뭐하러 돈 주고 사냐 이런 생각이지. 가자. 갑시다. 가기 전에 한번 대화나 말이나 한번 더 걸어볼까? 타카노의 영혼을 읽는다. 당신의 정수가 신체를 빠져나왔다. 그러자 타카노의 영혼이 따뜻하고 기름진 물건처럼 당신의 영혼을 에워쌌다. 타카노의 공포와 의구심이 당신에게 스며들면서 그의 시점으로 전환되었다. 일단 당신은 눈앞에 서있는 사바나족이 베일리아의 비수금 업자들이 보내서 온 건 아닌지 걱정이었다. 환대로 유명한 당신의 기지를 이용하는 건 저렴한 수법이지만 어쨌든 베일리아인들은 교활한 작자들이다. 저택이 좀 더 컸다면 당신이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다들 알지 않았을까. 그래도 당신에게는 소라고등이 있다. 물건은 안전히 보관해 두었는데 이는 약간 수치스러운 까닭도 있었다. 그렇게 평범하고 추한 물건이 신성한 신물이라는 게 말이 된다는 말인가. 하지만 여왕이 하사한 선물인 소장하고 있다. 당신은 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래, 저 부분을 철거하고 넓고 멋들어진 창문을 만들면 되겠어. 돈이 마련되는 대로. 그렇다. 이걸 읽어서 또 뭔가 이어져야겠지만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훔치면 됩니다. 훔치는 게 더 빨랐어. 어느 세월에 그거 다 읽고 있. 나가자 빨리. Worry about you, is there? There'd be a thing of free out here that you shouldn't be aiming a pet. Hey, it was dark. I only saw the back of your head. I thought you were some huge island squirrel. 내 거 내 거 내 거도 내 거. 식도로. 자, 거리 옆에 난 골목길에서 망토를 쓴 인물이 튀어나왔다. 웬 갑자기 인카운터? 뭐래 등신이. 주변 거리에서 몇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조용히 다가왔다. 그들을 이끄는 올라는 빛처럼 붉은 털에 길고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I smell that Mataru Richling's perfume on you. You've got something I want. Give me the cornet of waves. 데레오가 본래 고용한 사람이 당신이 모양이군요. By surely you mean the ninny pate which blundered the job. I ain't failed just yet. Not when I got you cornered. 물러서는 게 좋을 겁니다. Not without the cornet of waves. 그녀는 조금 더 다가오며 칼을 움켜잡았다. 바보입니까? 코르넷 따윈 그냥 껍데기 조각일 뿐이란 말입니다. That can't be. Why else would Dario send us for it? 그녀의 털로 덮인 얼굴이 짜증 과 혼란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Besides, you're here, aren't you? 뭐, 끝내자. 뭐 싸우라면 싸워야지 뭐. 될 수 있냐? 샷. 다구리